집안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남자 있으면 이거 시키는데 제가 오늘 아들 노릇 좀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10시가 울더라고요. 집에도 뚝딱거릴 바에 남유나 도와주라고. 대신남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 할 작업은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책상 같은 거 옮기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계단 밑에 페인트 칠하는 구간이 있대요. 페인트랑 도구를 진작에 사다 놓으셨는데 고객님이 이것을 막상 칠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 옷 다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어라. 아, 네네. 네네네. 그리고 네. 이거 이 책상 두 개를 이제 버리고 갖고 와야 돼서 공간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 얘를 좀 이고 얘는. 잠시만요. 오늘 첫날인데 이거 뭐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이거 첫판부터 빡세요. 지금 완전 담담 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이 처음 말했던 거하고 와서 보면 또 일거리가 계속 보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기본 가격을 책정을 해놓고 직접 가서 본 다음에 가격을 협상한 후에 합의한 후에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별로 안 되는데. 자, 하여튼 여기 어머니가 이래요. 아, 집안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남자 있으면 이거 시키는데 제가 오늘 아들 노릇 좀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예, 네, 파이팅. 자, 이제 일이 짐 옮기는 게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톱질하고 제 보기에는 딱 맞춰 잘려야 되는 건가요? 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얘는 그냥 떼면 돼요, 이렇게. 아니야. 에이, 다 박아드리고 다 잘라야 돼. 자, 열심히 일하고 고객님께서 밥 사주신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아, 재밌습니다. 자, 불백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사람 많아요. 아, 저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고추장 굴백이 제일 맛있어요? 네네네. 맛있겠어요. 찌개 하나 같이 먹어요. 좋아요, 좋아요. 찌개 뭐 좋아하세요? 전 찌개 다 좋아해요. 부대찌개도 네, 이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마포구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맞아요. 마포구만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마포구밖에 못 해요. 너무 멀리 가면. 맞아, 맞아. 왜 제가 마포구 시민인데 마포구 사람 서로 도와야지 뭐 없는 데로 가서. 어디세요? 저는요 연남공원 못 가서 거기 지하에 제 스튜디오가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뭐 댄스도 하고 색소폰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또 이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아니, 근데 정말 너무 필요한 사람은 너무 진짜. 10시가 울더라고요. 집에도 뚝딱거릴 바에 남유나 도와주라고. 아니, 좋은 일 하시는 거야? 공사하시는 거야? 정보 하나 가는 것도. 그래. 하려면 제가 혼자 할 때도 있는데 이제는 저도 체력이 안 되거든요. 아니 저도 뚝딱거리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 저 남자인 저도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친구한테 한두 번이지 미안해서 못 불러요. 그리고 오히려 밥값이 더 들어가요. 친구 도와주라고 돈 3만 원 금방 날라가요.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일 아니라 그냥 자꾸 소소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냐 고객님 입장에서도 아씨 뭐 하나 별거 아닌데 이거 계속 짱방을 먹는 거예요. 드디어 라쿠라쿠를 벌었어. 오래된 수건을 수건이시라며. 몇 년 거기 짱 박혀 있었어요? 4년.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데랍니다. 오 맛있겠다. 예술가들 많이 힘내시고요. 네. 어떻게든 예술가들을 위해서 좋은 수익 창출을 만들 수가 있다면 이렇게 대신남이라도 해서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파이팅.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도 오지랖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에 그런 걸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죠. 만약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들어간다면 이게 이제 문토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예술적으로 여러 이 대화도 되고 정보 교류도 되고 이런 기회로다가 계속 네. 좋은 좋죠. 그 제가 통으로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거 봐도 앉아갖고 쓸 줄 모르면 그러니까 책임이에요. 예술은 중요 거든. 근데 어머님 이거 어떻게 보고 연락 주셨어요? 망원동 좋아요. 망원동 좋아요. 가입했거든요. 아 어머니도. 근데 마침 그거 이제 뭐 새로 뜨면 오잖아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네. 봤는데 이게 너무 떴더라고요. 저 망원동 좋아요. 질문도 올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 캡처해서 나한테 보냈지. 근데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네. 너무 좋다. 한번 해봐라. 아저리가 던져서 어떻게 났어요? 진짜 너무 고생이야. 앞으로 계속 부탁드릴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표정이 너무 지금 연기가 아니야. 연기가 아니야. 진짜예요. 라쿠라쿠 버린 거 정말. 라쿠라쿠? 보통 폐기물차, 용도차 불러도 돈 10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거 정말 사소한 건데 걱정이 싹 사라지고 다 해결이 됐지. 자, 자 그러면 저는 팬티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팬티 작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자, 네, 팬티 칠 시작합니다. 이게 양이 비율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대를 자 오늘의 미션 다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신남 서비스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고객님? 너무 진정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2시간 반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원래는 했던 작업 분량이 이제 이 고객님도 하나, 두 개, 세 개 되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늘어나는 거지. 버리고 싶고 옮기고 싶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일하면서 서비스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착하면 안 돼. 착하면 더 힘들어. 왜냐면 계속 하더라도 저 방금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저 큰 거 하나 들고 나왔어요. 고객님이 아 마지막까지도 고객님 그러더라고. 마지막까지도 이거 써먹네. 대신남 첫 경험. 굉장히 필요한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을 좀 저도 일을 좀 더 단순화해서 딱 들고 가서 서류에서 버릴 거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 고객님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그런 계산을 통해서 항상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남 서비스 이제 아티스트로 변하자. 이거 국민 매니저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 노가다 노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작업이 한 지금 3시간 가량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급한 사람들 못 도와주지. 그래서 이걸 참 1시간 반 이내로 최대한 끝낼 수 있는 작업들을 선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땀 흘려서 좋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이제 아티스트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야죠. 아,
그리고 농부에서 또 일거리 만들어내고. 자,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아빠, 그런 거 해야겠어. 아빠 일하고 왔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